챕터 5. 비록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가 있어 주었던 날들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나놨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요, 그는 거짓말이잖아요. 어째서 그런 답을 제게. 미안. 하지만은 그쪽이 이미 이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생각해봤어요. 그런 가능성은. 하지만 차마 받아들일 순 없었어요. 소녀의 눈물이 비로소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차라리 그런 답보단 처음부터 그 사람 존재하지 않았던 게 훨씬 나아요. 그는 분명 나와 약속했단 말이에요. 어째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저는 이 답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존재했던 것이 맞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소녀의 눈물이 그녀의 옷자락까지 못 적시고 있었다. 그녀를 위로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으로서 그녀가 울분에 모두 토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 보인다. 그는 다시 돌아올 거야. 꼭 돌아올 거야. 그렇죠? 그 사람은 날 좋은 곳에 데려가 준다고 했고 책도 많이 사준다고 했고 그랬으면서 그 사람은 왜? 전 이제 혼자 낯선 곳에 갈 수 있고 혼자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는데 다시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모든 게 장난이라고 말해줘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는 역시 돌아오지 않겠죠? 저는 처음에 그가 다시 저의 눈이 되어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앞을 볼 수 있게 된 이상 이제는 그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 사람이 말했었죠. 다시 한번 나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지만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보고 싶던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다니요. 전 단지 그 사람의 목소리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그 온화하고 따스한 목소리밖에. 영원히 그의 얼굴을 볼 수도 없다니. 그 사람이 나한테 간 유일한 것은 눈앞에 있는 이 찬란한 빛뿐. 당장 눈앞에 어둠만이 존재하던 대로 돌아가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지만 이미 돌아오지 못하게 돼버린 건 아닐까? 소녀는 다소 안정된 모습이었다. 그녀 손목을 어루만지면서 작은 소리로 흐느끼는 눈물을 흘렸다. 울고 싶으면 좀 더 큰 소리를 확 울어버려도 좋아요. 네. 그녀의 우는 모습을 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의 인생 스토리를 갖고 있다. 사실 소녀의 이야기처럼 안타까운 사례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다. 하나 그때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단지 위로를 해주는 것 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얘가 설마 그 표 검사하는 사람 아니겠지? 내가 잠시 다른 생각하는 동안 소녀는 거의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죄송해요. 원전에서 너무 예의 없게 행동한 것 같네요. 괜찮아요. 전 여태껏 계속 그 사람이 죽었을 거란 괴로운 상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게 되었고 이 기차의 종점이 있다는 신비한 절경을 구경하며 마음을 치유해보려고요. 그랬었군. 어쨌든 감사해요. 날 상대를 해주셔서 정말 즐거웠어요. 아니, 나야말로 고마웠어요. 자, 그럼 슬슬 시간이 됐군요. 네? 실례지만 좌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어? 에?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 시간이 벌써 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계속 얘기를 나누라 미처 하지 못했지만. 자, 좌표를 검사하겠습니다, 손님. 헉. 응? 잠깐만요. 당신 분명 좌표 검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차표 검사가 가능한 지책을 가지고 있죠. 네? 자,
어서 좌표를 보여주시죠. 전 소년의 긴장한 눈빛으로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설마 좌표가 없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혹시 무임승차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그렇담. 큰일이군요. 잘 아시겠지만 제 7호차는 요금이 무지막지 비쌉니다만 그냥 표를 분실한 걸로 쳐서 제가 의미로 다시 끊어드린다고 해도 분명 집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한다고 했었고 지금 당장 소중히 큰 돈도 없을 것 같은데 소녀가 불안한 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손님께 당장 하차하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군요. 잠깐만요. 하차라는 두 단어를 들은 소녀는 급히 내 말을 끊으며 소리쳤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에 그 금붕어를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물을 갈아줬어요. 근데 애가 물을 너무 꽉 채워줘서 그런지 어항이 앞쪽에 있거든요. 탁자 위에. 거기 위로 토요 올라와서 방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애가. 그래서 주우고 왔어요. 돌려주고 왔어요. 다행히 무사합니다. 소녀랑 빙의하셨었나? 네, 그래서 물고기는 무사합니다. 네, 이어서 할게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치만 부탁드려요. 한 번만 절 봐주실 순 없나요? 전 어떻게든 이 기차를 타고 싶었어요. 종점에 가고 싶었다고요. 봐달라. 뭐 못해줄 건 없지만. 이유는?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고통을 견뎌낼 수 없어요.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소녀는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쥐었다. 제발 절 믿어주세요. 파일 저장.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챕터 6. 와서는 안 될 여행길. 소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나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다. 좋아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요금은 그쪽에 이야기를 들은 걸로 대신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내 대답을 들은 소녀는 정말 기뻐했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짓은 하지 않을게요. 소녀는 나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그녀를 봐주기로 한 내 선택에 과연 옳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소녀는 기뻐하고 있다. 아마 내 선택이 옳았겠지. 난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일 뿐 상대 속마음까지 꿰뚫어보진 못하니까. 그러니 상대가 기쁜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뭐 아무런 상관없다. 그럼 지금까지 실례했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가볼게요. 아, 네. 수고하세요. 소녀는 일어나서 나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 후 다시 앉았다. 기차 안은 여전히 덜컹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시다. 소녀는 모자챙을 살짝 잡아당겨 햇빛을 가린다. 처음 만났을 때 모습 그대로다. 이제 좀만 더 있으면 기차는 종점에 도착할 것이다. 기차에 내리고 나면 과연 소녀의 마음은 문은 활짝 열어젖힐 수 있을까? 글쎄, 나로선 알 수 없다. 나는 어깨를 쩍 펴고 다음 칸을 성큼성큼 걸어간다. 그 칸에는 또 다른 손님이 있겠지. 아직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이들의 여행. 사기꾼은 아니겠지? 제 7호차. 배드엔드. 헐, 왜 배드엔드지? 엔딩 분기가 어디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세이브 파일에 엔딩 분기가 생성되었습니다. 세이브 파일을 다시 불러오게 하시면 선택지가 등장하여 엔딩이 갈립니다. 아, 자살한 거야? 헐. 제 7호차. 앞에 남자가 생겼어. 계속. 이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된다. 받을지 말지. 아, 이게 생기네. 거절하자. 표가 없다면 절대 기차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챕터 6. 꽃 머나먼 그곳에 도착합니다. 표도 없이 어떻게 기차에 탔는지 모르겠지만 여행은 여기까지다. 잠깐만요. 소녀는 궁지에 몰린 것을 직감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죄송해요. 정말. 소녀는 더 이상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변명을 멈추었다. 그리고 난 잠깐 생각한 뒤 입을 열었다. 좋아,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럼 굳이 종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달라질지 몰라요. 네? 소녀는 의아한 듯이 날 쳐다보았다. 허나 내가 다시 표 얘기를 꺼내기 적전 전의 우울적인 표정을 돌아오자 다소 안심한 듯한 기색을 보였다. 제가 말이죠. 보통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거든요. 응? 자, 그럼 시작하죠. 네. 소녀는 몸 바로 똑바로 세우고 바른 자세로 앉았다. 지금부터 생생함을 알리기 위해 1인칭 주인공 시점 얘기로 하죠. 난 어릴 적부터 선천성 질병을 알았어요. 때문에 바깥에 오래 나가지도 못했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부모님과 극히 몇몇의 사람들과 알고만 지냈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난 주변에 친구가 없었죠. 병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18세가 된 해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죠. 부모님은 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셨고 헐! 나에게 모든 힘을 다 쏟으셨죠. 허나 나는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최후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소름돋아. 바로 그때 난 뜻밖의 한 소녀를 만났죠.
나는 그녀가 계단에서 막 넘어지려는 모습을 보았고 깜짝 놀라 단숨에 달려가 그녀를 감쌌죠. 나는 그녀를 잘 일으켜 세워줬죠. 그녀는 고개를 다시 들었고 당황하며 내게 사과했어요. 바로 그 순간 마치 내 얼굴에 따스한 바람이 스치우는 것 같았죠. 이런 비유는 너무 올거리죠? 아니요. 비록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분명 아주 예쁜 얼굴이었죠. 그때 나는 그만 넋을 잃고 정신이 나갔었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여자 앞에서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푹! 소녀는 새어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한 뒤 난 몸을 돌려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허나 그녀가 조심스레 벽을 더듬으며 계단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조금 우아해졌죠. 혹시 넘어지는 순간 어딜 다치진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품고 다시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녀의 눈이 보이지 않다는 것을. 눈치챌 때도 됐는데 그리고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나도 모르게 말했죠. 이 지역을 탐방시켜줄 테니 함께 가지 않겠냐고. 이윽고 대답도 듣지 않고 맘대로 그녀의 손을 낚아채버렸죠. 소녀는 손이 차가웠다. 하지만 의외로 편안했어요. 놀라운 것은 내가 갑자기 이런 무례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의외였어요. 그렇군요. 소녀는 모자챙을 잡아서 얼굴 표정을 가렸다. 그날 이후 그녀와 나는 친구가 되었죠. 이상했죠. 지금껏 난 뭐라든 항상 혼자고 남의 도움을 빌리려 하지 않고 친구도 사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걸요. 소녀가 입을 열었다.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그녀의 첫 번째 친구란 걸 알았겠죠. 그녀와 친구가 된 이후 내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고 원래 혼자서만 산책을 나갔었고 책을 읽었었는데 그녀와 만난 후 난 외출할 때마다 자랑스레 그녀의 손을 잡고 대신 그녀의 눈이 되어주었죠. 책읽기도 오로지 나만의 소일거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책 속의 글자 하나를 읽어주었고 상상에 빠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정말 이상했죠. 분명 내가 그녀를 돕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쏟아오르면서 오히려 내가 그녀의 도움을 받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에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구나. 그때 깨달았죠.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함께했고 난 정말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존재였을지 중요한 친구? 친절한 소년? 자신의 눈? 아니면 또 다른 존재? 아니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중요한 건 내 마음속 그녀가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친구였던 것이죠. 귀찮다고 느끼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더 이상 외롭게 살지 않았다는 걸 느꼈고 정말로 즐거웠어요.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난 무엇 때문에 그녀를 도왔던 걸까? 그녀가 실망한 것이 불쌍해서?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누군가 자신이 연민의 태도를 대하는 걸 싫어했지. 만일 내가 그랬다면 그녀는 나를 뿌리치었을 거고 더 이상 도울 일도 없었을 테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떤 애틋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건 아닐까. 나는 고민을 가득 차서 머리를 마구 쥐어 뜯었죠. 그런 감정이 뭔지 아직 잘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녀와 마주보고 앉을 때마다 내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내 이런 감정은 분명 우정을 초월한 것이었죠. 허나 그때는 아직 나의 그 감정을 우정이라는 틀에 가둬놓고 있었죠. 왜냐면 나란 녀석은 누군가를 사랑할 처지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내 몸 상태는 내가 잘 아니까. 이러다 언제 죽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맘대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없었어요. 상대에게 짐을 지우긴 싫었으니. 그런 것도 몰랐다니. 잠깐 소녀의 눈을 쳐다본 지 다시 말을 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난 정말 행복했어요. 남들에게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었고 게다가 그 긴 시간 동안
몸 상태도 제법 좋아졌고 외출할 때마다 점점 힘이 덜 들게 되었죠. 그렇다곤 해도 여전히 몸 상태를 신경 썼어야 할 텐데. 그런 건 아무런 것도 상관도 없었어요.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뭐라든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죠. 게다가 그녀는 나와 함께 외출할 때마다 늘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니까 멈출 수 없었어. 어차피 내 몸 상태에 관한 상황은 일절 그녀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으니 염려를 살 일도 없었고 난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기쁨은 나누고 싶었고 고통은 내가 다 끌어안고 싶었죠. 한편 몸 상태도 제법 호전되었고 마음에도 안전이 찾아왔기 때문에 병마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렇게 이젠 의사도 필요 없어지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거죠. 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난 걱정이 되었어요. 그녀가 만약 혼자 남게 된다면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되어버리고 말겠지. 산책도 나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다시 외로운 사람으로 변하겠지. 허나 그녀가 만약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혼자가 아닌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친구도 사귀게 될 거고. 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난 그녀에게 각막을 기증하기로 했어요. 그날 난 그녀에게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아보라고 권했죠. 당연히 내 각막을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녀가 재수술을 받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난 후회했어요. 내가 생각 없이 말한 탓에 그녀가 상처받지 않았는지. 그래서 다시 그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고 그녀는 완전 상심에 빠졌어요. 그녀는 속으로 분명히 날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참견해서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나는 소녀의 다시 한번 바라보고 말을 이어갔다. 다시 그 일에 대해 말 안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계속 그 일에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녀와 함께 기차를 탔어요. 난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아있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기차 여행을 추억을 남기고 싶었죠.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좀 더 먼 곳을 떠나고 싶었죠. 기차 안에는 난 조심스럽게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던 그 얘기를 이끌어냈어요. 성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런 짓은. 난 씀씀을 지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도. 그래요? 암튼 뜻밖의 그녀가 다시 수술 받겠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고 그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했죠. 그녀는 물었어요. 수술 성공하고 나면 드디어 내 얼굴 볼 수 있게 되는 거냐고. 내 가슴속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그런 질문을 할지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런 걸 물었을 걸 보면 분명 그녀도 당신을 좋아했을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난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마구 짓거리기 시작했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린 후였고 하지만 그런 건 이미 상관없어요. 그녀가 수술 다시 받게 됐고 난 어디에도 비길 데가 없었죠. 그녀의 부모님께는 내가 잘 얘기해두었고 또한 요구 조건도 제시했죠. 어? 어떤 요구였는지 알고 싶어요? 여기서 잠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볼까요? 만약 그녀가 갑자기 내 곁을 떠난다면 분명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난 그녀를 계속 그리워했을 거고 슬픔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했겠죠. 겨우 1년 만난 친구였을 뿐이지만 망상일지도 모르지만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일 내가 떠나면 그녀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망상 안 해요. 그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난 생각했죠.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나의 부모님, 나의 그녀의 부모님, 의사, 이웃들 모두들 나의 계획에 끌어들였어요. 그녀는 어차피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머릿속에서 날 금방 지워버릴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드디어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별 수 없이 입원하게 됐죠. 하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게 아니었고 그저 좀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였을 뿐. 이번에 있는 동안 난 그저 계획이 잘 진행되기를 바랬고, 계획대로 되기만 한다면 그녀는 새로운 눈을 얻어 낫다인 잊은 채 예전과 다름없는 행복한 삶을 얻게 될 거라고 기대했죠. 물론 걱정도 했고요. 나의 마지막 선물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더 이상 그녀를 절망 빠뜨리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최애 순간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글쎄, 최후까지라. 사실 난 생각했어요. 그녀가 중간에 모든 것을 알아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녀가 당신이 잊었을 리가 없어요. 분명 기억했을 거라고요. 아니, 그런 거 중요치 않아. 그녀의 인생을 잠시 스쳐갔던 사람쯤이길 바래요. 왜냐면 그 나라고도 그녀를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사람을 만날 테니, 그렇죠? 자, 이것으로 내 얘기는 끝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어디서 들은 건가요? 글쎄요. 아마 누구한테나 들었거나, 아닌 내가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뭐, 더 할 말 있어요? 바보. 네? 바보. 바보? 당신, 아니면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정말 바보 천지예요. 소녀는 잠시 침묵한 후 이윽고 큰 소리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 거짓말 따위, 그런 거짓말 따위, 왜? 대체 어째서, 소녀에게 모든 걸 다 마친 거죠? 어째서 그렇게까지, 오직 소녀만을 생각해줬냐고요. 조금이라도 이기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소녀는 소녀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떠나가는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잔인한 게 어딨어요. 소녀는 그저 그 목소리밖에 기억하지 못하는데, 게다가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그를 쉽게 잊어버릴 수 없게 되잖아요. 어쩌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이야기 속의 그녀도 그 소녀를 좋아했고, 저도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단 말이에요. 말을 마친 소녀는 혼절하듯이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소녀는 이런 반응은 당연히 짐작하고 있었다. 난 그녀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소녀는 몸을 미처 거느지 못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샘솟듯 흘러내렸다. 난 그녀를 위로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었다. 소녀는 조금씩 감정을 가라앉기 시작했고, 눈물은 멈췄지만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 자, 이제 하차할 시간입니다. 스스로 내리실래요? 아니면 제가... 저기요, 저는 지금 무슨 기분일지 알아요. 그치만 당신이 계속 이 기차에 타고 종점에 도착하는 것은 과연 소연이 바라는 것일까요? 당신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게 좋은 일일까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나요? 아니요. 당신 소녀를 좋아했죠? 네. 전 정말 그를 보고 싶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허나 소년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앞으로 당신을 사랑해줄 많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그가 바랬던 대로 그를 단지 스쳐갔던 사람을 여겨주세요. 만일 지금 그 이대로의 당신의 모습을 소년이 보게 된다면 분명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당신은 당신이 좋아했던, 아니 사랑했던 한 사람 때문에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할 참이었죠? 자꾸 더듬거리네. 네, 죄송해요. 이렇게 꿈을 대다 종점에 도착해버리겠네요. 빨리 움직입시다. 네, 알았어요.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차가 멈추고 문을 열었다. 여기서 내려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영부한테 연락해서 다시 집을 돌아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네. 소녀는 한시름 놓은 듯한 표정으로 날 바라봤다. 소녀가 차에서 막 내리기 전 나에게 말했다. 전
절대로 그 사람을 스쳐갔던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기억하는 건 목소리뿐이지만 그래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 눈앞에서 보이는 이 빛만 있다면 분명 평생 잊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바보는 멋대로 저의 마음속에서 도망쳐나왔지 못하게 할 거라고요. 영원히 눈물이 다시 한번 그녀의 눈가에 흐른다. 그래요, 잘 알겠어요. 암튼 돌아가서 손목치료 잘하세요. 상처가 깊은 걸 보니 무지 아플 것 같아 보이니까. 감사해요. 소녀는 마지막으로 몇 시간 동안에 만남 이래로 가장 찬란한 보이는 미소를 보이고는 플랫폼을 향해 내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어? 문이 닫히고 나서 난 기차를 출발시켰다. 소녀가 떠난 기차는 텅텅 비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와요. 나는 옆판과 이어지는 문 쪽에 향해 소리쳤다. 이윽고 소년이 문을 열고 다시 나왔다. 감사합니다. 허허, 뭘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아직 이 기차에 태우고 싶지 않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암튼 처음에 소녀를 봤을 때 제법 놀랐다고요. 그래도 한 몇십 년 후에 지난 후에 이 기차에 탈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귀찮게 해드렸네요. 정말 이대로 괜찮아요? 그 아이는 정말 당신 좋아했다고요. 그렇게 얼굴을 보고 싶어 했는데. 오죽했으면 이 열차에 무임승차를 했을까. 당신에 대한 생각이 정말 지극했던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단지 저는 그녀가 앞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걸 보기만 해도 좋아요. 전 아직까지 누굴 좋아하거나 아직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 따위 없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할 건 없어요. 언젠가 당신을 누가 사랑해줄지 모르는 거라고요. 후, 그렇담 저를 사랑해주실래요? 농담이에요. 너무 엄숙하게 말하시길래 해본 소리죠. 그나저나 이거 함부로 이 기차에 탄 손님을 돌려보내거나 하면 안 되는데 직권을 너무 낭비했다고요. 내가 이런 짓을 하게 만들었으니 그 대가로 여기서 1년은 자원봉사를 해야겠는데요? 물론이죠. 필요하시면 언제든 써먹어 주십시오, 차장님. 과연 소녀가 말한 대로군. 화를 못내게 만드는 성격이야. 그나저나 나한테 차장이라니, 인간들한테나 붙이는 그런 용어는 쓰지 말아주시길.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당신들과 인간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단지 인간들에게 편리하게 다가가기 위해 똑같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을 뿐. 알겠습니다, 기차님. 그 친구도 왠지 거슬리는군요. 그나저나 곧 종점에 도착할 텐데 안내방송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아차, 이런 늦으면 야단나는데. 나는 급히 몸을 돌려 뛰어나갔다. 뛰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소년이 뒤에서 소리쳤다. 치, 됐거든요. 방송을 하러 달려가며 생각했다. 인간들처럼 나도 감정을 갖게 된다면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아, 그러니까 여기가 저승역차 같은 거구나. 아, 그러니까 저 소녀가 영혼이 여기 왔었던 거구나. 이 열차는 제 7호차다. 아, 소름돋아. 아니, 그렇다기보다 내가 바로 제 7호차 그 자신이라고 말해야겠지. 영혼들을 태우고 종점에 있는 저 세상으로 향하는 존재. 나의 여정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평탄하기도 하다. 하지만 언제나 종점은 하나다. 인간은 영혼들이 나를 타고 가며 자신의 일생을 되짚어 볼 때 그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지난 삶에 대한 만족? 괴로움? 후회? 아님 보람? 허나 모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지. 인간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제법 흥미로우니까. 소녀여,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그때 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래. 승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이 열차는 곧 종점에 도착합니다.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열차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 안전하게 하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우와, 진짜 대박이다. 제 7호차. 끝. 이야. 크 나왔어요. 땡큐 포 플레잉. 땡스 포 플레잉 맞나? 와. 와. 이 끝난 거죠? 와. 엔딩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와. 정말 대단한 스토리네요. 아, 더듬거린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대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7호차 끝났습니다. 이별 끝.